와, 이건 저도 진짜 몰랐네요. 원래 이랬었는지도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이거는? 자, 오늘 영상은 사실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면 웬만하면 이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응이, 이 내용을 알아도 대응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만한 물피도주, 특히 문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영상처럼 차가 그냥 긁고서 도망간 경우 물피도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문콕을 당했을 때 물피도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도움을 좀 청하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새알람 구독자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차량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낀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저도 지금 현재의 차량 말고 기존에 이제 크루즈 차량을 탔을 때 문콕을 두 번이나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내진 못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제 돈으로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지하주차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매너 주차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말로 남들이 제 차를 만지는 것도 싫은데 혹은 닿는 것도 싫고 옷깃이 닿는 것도 싫고 게다가 차가 긁는 것도 정말 싫기 때문에 매너가 먼저인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차량이 제 차량에 피해를 입히지 않게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방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이후로는 절대로 주차 칸이 세칸 있다면 가운데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없으면 그냥 차라리 야외에다 대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정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남들이 물피도주나 혹은 문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차를 엄청나게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보호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다가 실수로 긁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실수로 문콕을 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방금 그 영상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내가 차를 그냥 긁고 지나갔다. 그러면은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은 차적조회가 가능합니다. 차적조회가 가능해서 경찰에서 뭐 전화번호를 해서 아 이게 신원 확인을 하고 사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 문콕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처리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실 것 같긴 한데 문콕 같은 경우에 차적 조회를 경찰이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일단 CCTV 찾고 번호판 찾고 최대한 뭐 어떻게 막 노력은 하겠죠. 근데 잡았다 쳐도 물피도주의에 해당이 안 돼요. 일단 죄가 아니란 뜻이에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한테 내 차량의 피해를 보상을 받으려면은 민사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소송이 사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지금 당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문콕 그거 톡 했는데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온다 칩시다. 들어가는 시간이 정말 1년 내지 2년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뭐 경찰서 갔다가 법원 갔다가 언제 그걸 계속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그냥 한쪽 눈을 감고 그냥 아유 그냥 내가 저거 차 수리하자 아마 이러시면서 그냥 넘어가신 경험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사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차주가, 가해자인 차주가, 아, 맞아요. 제가 찍고 도망갔어요라고 인정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냥 살짝 땄는데 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은 거의 해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데드초이님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떠신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법 같지 않니? 지금 2021년에?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지만 저도 사실 몰랐던 사실이고, 이 영상을 사실 찍게 된 이유는 덴투초이님이 직접 메일을 주셨어요. 최혜영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바뀌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이제 되게 좀 어려운 도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낼수 있으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희망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도 지금 뭐 요즘 뭐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재산이에요. 재산. 자동차는 하나의 재산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개개인이 자동차를 내가 저 차를 얼마나 소중히 아끼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정말 다를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자동차를 사랑하는 저와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서 한 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청원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이나 영상에 좀 띄워놓도록 할 거예요. 이 목소리가 어디까지 누구에게 얼마나 크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작은 꿈틀거림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덴트초이님이 올리셨는데도 분명 다 차를 아끼셔서 아마 덴트의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좀 배우려고 들어간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도 참여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링크로 몇 초만 투자해 주시면은 그래도 이 법안이 바뀌면 좋겠지만 혹은 뭐 개정이나 혹은 뭐 그냥 조그마한
뭔가 정말 작은 변화라도 그냥 경찰서에서 처리했을 때 이제 바뀌었다라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 목소리가 같이 모였을 때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되게 희망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니까 아래 링크로 한 번씩만 정말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듯이 우리가 우리 차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생각도 당연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덴트초이 최혜용 대표님한테도 이게 영상을 만드셨지만은 본인 차로 직접 문콕을 팍 하고서 저한테 메일이 개인적으로 이 잘랑을 좀 띄워드릴게요. 밥벌이가 끊겨도 좋으니까 사실 문콕 때문에 먹고 사는 입장인데도 그게 소비자들이 굉장히 막 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 밥벌이가 끊겨도 되니까 이 챌린지에 좀 동참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정말 작은 도움이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덴트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거 청혼을 넣기가 아직까지 이런 분이 계셨나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많이 생각도 하셨을 거고 참 종력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 못했지만은 역시 대선배님께서 정말 현명한 생각을 하시고 현명하게 또 일을 진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이거나 혹은 제 말에 좀 공감이 되신다면은 한 번씩만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